광주는 오늘 흐리기만 하겠지만 전남 곳곳에서는 약한 가을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서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 곳곳에서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가을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한 비가 잠깐 지나는 수준이라서요. 오늘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라남도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 낮 기온이 반짝 오르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일요일보다 6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큰 기온 변화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가득한 상태고요. 오전 중에는 안개마저 짙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19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신안과 해남에서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구리의 낮 기온 27도, 고흥의 낮 기온도 2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서늘한 가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